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4명의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장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인크로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우진 관심주로 꼽았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원시스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상승장 예상하며 팬오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SCI 평가 정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지금 미국 증시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6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코어 CPI도 하회를 했고요. 코어라는 것은 이제 음식료, 에너지 같이 변동성이 큰 것들을 제외한 수치인데 그런 쪽들의 둔화폭이 더 크게 좀 나타났다. 많은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주거비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질 여유가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물가의 둔화 흐름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그에 반해서 고용지표는 견조하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경기의 연착륙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은 계속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7월에 한번 올리고 나서는 지금과 같이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뉴욕 증시에서는 좀 환호하는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운송 장비라던가 철강, 운수 창고, 금융 서비스 같이 비주류 업종에 대해서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일단은 기술주들,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이런 쪽들로 수급이 다시 옮겨가는지 여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쪽이 특히나 이제 알랐던 업체는 작년 2분기, 3분기 때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겼죠. 그리고 올해에도 그런 흐름들이 후발 조선 업체들로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그런 흐름 속에서 조선주와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부품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부품주의 강세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가 반등한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가 굉장히 잘 마감이 됐습니다. 뭐 CPI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뭐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이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나왔었던 반등세의 강도 자체는 조금씩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아가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 이제 국한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선주도 굉장히 좋고 뭐 게임주에 대한 뭐 저점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좀 육성하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안정화가 되고 지수 자체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2차 전지나 반도체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들이나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국한된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하면 하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이 점진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하지만 오늘 바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용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권 차장님.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인크로스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광고와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메타에서 스레드 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광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뭐 메타에서는 당장은 스레드에 광고를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수기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광고 업계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성수기 효과가 불투명해진 이런 상황인데 항상 투자의 대가들은 말합니다. 모두가 이제 탐욕에 차 있을 때 그곳을 빠져나오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진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광고 쪽이 딱 그런 쪽에 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대표이사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진통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요. 굉장히 메타 쪽에 지금 4년 연속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오면서 이노베이션 히어로 수상을 4년 연속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에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인스타 20억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스레드를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트위터에 실망한 사람들 이동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SNS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과 더불어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의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제품을 가진 쪽들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대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빠른 속도, 5일 만에 1억 명이 넘는 가입자가 들어올 정도로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또 SK 스퀘어에서 대주주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TDL 쪽에 순성장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말에 TV 광고 런칭하면서 잘 가고 있고요. SK텔레콤의 AI 기술이라던가 큐레이션 이런 쪽들과도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시황과 업황이 좋지 않고 모두가 무서워할 때 이럴 때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인크로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원전 최근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원전 중에서 이제 우진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신규 원전 건설까지 내용이 나오면서 뭐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나 국내에서 이제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이 우진의 기술력을 좀 소개를 한다면 지금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원자로 안에 중성자나 뭐 제어봉의 위치라든지 뭐 냉각수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 분야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함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을 통해서 좀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진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주 우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